뭔가 얘가 타격감이 있을 것 같은 느낌. 한, 치고 싶잖아, 한 대 이렇게. 폴딩을 해볼까? 오! 됐어. 아, 못 들어갈 것 같은데? 해봐. 이제 뭐, 찰못이라고 하기에는, 그러기엔 감도 너무 좋아졌고. 죄송해요. 요렇게, 이거지. 이렇게 무난하게 올라가야지. 이게 전기차의 매력이야, 어? 저 사람 가시고 한 사람 더 가시고 야 여기 사람 많이 돌아다녀 자 고! 순덕이들 하이 헬로 윤수님당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바로 소개할게요 EV6 자 EV6 이 차량 같은 경경우는 지금 트림 자체가 GT라인의 롱레인지 트림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디자인 자체가 진짜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미래틱하면서 굉장히 스포티하게 뽑혔어요. 기아 굉장히 칭찬해. 디자인 너무 이뻐요, 진짜. 자, 지금부터 그 디자인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앞판 제일 멋있는 거. 나는 이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게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 이게 뭔가 그립감, 뭔가 얘가 타격감이 있을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치고 싶잖아, 한 대 이렇게. 자 그럼 방향 지시등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이런 부분들 아주 칭찬해 따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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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요 느리지 않아 따라락 따라락 따라락이에요 오 너무 좋아 나 이런 거 좋아 이런 디테일 너무 좋아 보시는 이 바퀴 같은 경우는 20인치 휠인데 보통 19인치 휠로 하면은 주행거리가 아무래도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디자인적으로는 또 20인치가 깐지거든 앞모습에 뭔가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간 것만큼 옆모습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트렁크를 옆으로 봤을 때 보시면 쫙 뻗었다. 여기서 빈둥. 너무 이쁘지? 잘 다듬은 듯한 엉덩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 옆에도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서 약간 오리궁뎅이 느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옛날부터 원래 오리궁뎅이가 옛날에는 놀림을 많이 받았지만 요즘에는 그 오리궁뎅이 만들고 싶어서 열심히 운동하는 거. 와우. 트렁크 들어와 볼게요. 어? 우와, 높아. 어 괜찮은데? 어 내부 되게 괜찮다 우와 이런 디테일 쩐다 이렇게 양쪽으로 제가 확 쫙 뻗어도 넓어요 되게 폴딩을 해볼까? 오! 됐어 오, 오케이 자 볼게요 아 이거는 차박이 가능하고도 남지 이거 봐라 지금 와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뒷사람들은 누워가지고 아 그래서 그랬어? 아 이러면서 가도 돼요 그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안전이 안 좋잖아 그치 지금 소렌토 그 길이만큼 되게 길게 느껴져요 와우 엄청 길어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트렁크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트렁크 여기만 있느냐? 아니죠 이 차는 전기차잖아요 여러분 전기차 바로 앞에도 있단 말이죠 우리 앞에를 보러 갈까요? 오케이 열 수 있지 나는 자 올라가봐 지금 어? 아 이게 약간 테슬라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테슬라 할 때는 여기 앞에 앉아갖고 막 경치도 볼 수 있고 이렇다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이제 발 정도 담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아 못 들어갈 것 같은데 해봐 오케이 이 정도? 쓰긴 써야지 그래도 쓰라고 만들어 놓은 트렁크인데 여기도 써야죠 당연히 제가 생각한 EV6 첫 번째 단점이 약간 이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 이 문을 열 때마다 여기를 이렇게 탁 치더라고요 이게 조금 불편해 손잡이가 생각보다 자 보시면은 뒷자리 같은 경우는 와 확실히 여기가 진짜 넓어요 제가 아까 누웠을 때 느꼈는데 여기 길이감이 진짜 넓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 차의 좋은 점 여기 이걸로 지금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아 요즘 차들 다 이러는데 너무 좋아 이게 너무 그럴 빨리 좋은 점 얻으세요 아 그러니까 이거 너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편해요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고 여기가 굉장히 또 평평해갖고 이런 부분은 되게 좋아요 여기를 막 이렇게 갈아다닐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재질 자체가 알칸타라 재질인데 뭔가 겨울에는 더 포근하고 따뜻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름엔 조금 덥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런 재질들이 조수석이나 운전석에도 이 재질이어도 여러분 대박인 게 뭔지 알아? 통풍 시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름에 덥다 하더라도 통풍에 문제가 없습니다 맞아 전혀 아예 문제 없는 거지 그리고 생각보다 차체가 되게 어? 킹 좀 타봐야지 어때? 너 천장이 괜찮아? 휴대용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맞아 유나 완전 이런 거 어 가죽보다는
맞아. 부드럽다 혹시. 어, 난 이런 거 좋아해 근데. 멀리서 봐야지. 어디까지 가? 다리를 뻗어도 이게 안 닿아, 엑셀에, 페달에. 이게 진짜 내부에 들어와서 더 느껴지는 체감이 뭐냐면요. 여기 거리에서 뒷좌석까지 거리가 굉장히 길다라는 거예요. 디자인 되게 특이해요. 그리고 내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운전석 같은 경우도 핸들도 이거 되게 느낌이 핸들 감도 되게 좋고 보시면 GT다 보니까는 잘라야지. 왜? 여기 잘라야 약간 스포티하거든. 자른 걸 뭐라고 해? D컷 핸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D컷. 이제 뭐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그러기엔 감도 너무 좋아졌고. 아니야, 이런 거만함 접어둬. 오케이. 무서울걸? 그치. 죄송해요.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하얗게 쭉 시원하게 돼 있으니까는 딱 들어왔을 때 뭔가 뭔가 되게 미래틱하다. 굉장히 뭔가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뭔가 들어왔을 때 이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이런 패턴들이 더해져가지고 뭔가 미래에 와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줘, 이런 패턴들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변속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깔끔하게 동글동글 딱 들어가 있고 지금 보시면 핸드폰 충전기가 지금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카플레이를 연동할 때도 그렇고. 제일 실용적인 것 중에 하나, 여기야. 뭔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최고인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 맨날 가방이 있다 보니까는 꼭 손 근처에 제 옆에다가 이렇게 가방을 제가 구비하는 성격인데 여기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실용적이야. 헉, 오케이. 근데 이거 통풍이랑 열선 시트는 누르는 거 버튼 어디 있어? 그 여기 안에 있겠지. 여기 있거든요? 그치, 기아차인데 사람들의 편리성을 추구할 텐데 분명히 여기에다 넣어놓지 않았을 거야. 그쵸. 전기차만의 매력은 또 출발할 때 진짜 지도세도 모르게 이렇게 조용히 고요하게 샥 부드럽게 나간다는 거예요. 긁는 이런 느낌이 아예 없을 정도로 그냥 쫙 부드럽게 밟혀요. 너무 매력있다 너. 응? 저 이렇게 오르막길을 오르는데 당연히 이 정도는 무난하게 올라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요렇게 요렇게 이거지. 이렇게 무난하게 올라가야지. 이게 전기차의 매력이야. 어? 뭔가 코너링에 있어서도 굉장히 생각보다 엄청 안정적이고 이게 핸들감도 굉장히 뭔가 부드럽고 모든 게 부드러워요. 굉장히. 지금 제가 밟는 이 엑셀 페달도 그렇고 브레이크도 그렇고 이 나가는 주행감이라든가 혹은 이런 방지턱을 넘을 때 이 서스펜션 느낌 자체는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렇게 제가 남의 차를 이렇게 끄는데도 제가 긴장감만 없이 이렇게 편하게 운전한다는 거는 이 아이만의 능력이에요, 제가 볼 땐. 아, 보통 다른 차들은 약간 긴장을 하죠. 긴장을 해요. 근데 이 차 지금 핸들감이라든가 이런 주행감 굉장히 저한테 뭔가 편하네요. 이게 초보 운전자분들도 굉장히 운전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EV6를 이것저것 밟아보면서 총평을 말씀드릴 수 있다. 네. 주행으로 말씀드린 장점 중에 하나가 일단은 굉장히 부드럽다. 정말 부드럽고요. 이게 엑셀을 밟았을 때 나갈 때 이 반응 속도가 생각보다 되게 빨라요. 그리고 서스펜션 같은 경우도 하나 딱딱함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넘어가고 제가 지금 생각했던 거 기대 이상으로 주행감에 있어서는 진짜 플러스할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가솔린에서 전기차로 넘어왔을 때는 나는 오히려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아, 승차감에 있어서는. 근데 뭔가 전기차에서 가솔린으로 갔을 때는 이럴 게 오히려 잡힐 것 같고 그런 느낌? 자, 이렇게 제가 오늘 리뷰해드린 차량은 바로 EV6였는데요, EV6. 오늘 약간 확신이 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 EV6 감성이 저랑 좀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약간 스포티하게 나오면서 굉장히 트렌디적이면서 미래적이면서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저 오늘 완전 EV6의 매력에 퐁당 빠지고 갑니다, 진짜. 차를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많은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조금이라도 한 방울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여기서 리뷰 마치고 그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 빠바이. 일단은 지금 EV6 같은 경우는 여러분 왕다꽃이 팔아. 맛있게 하겠다. 우리 좀 이따 일로 지나갈래? 계산은 해야지.